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오늘 내가 스타가 되는 거야. 리차드님, 후이차라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오늘은 후이차입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9시인데 네네. 10시에 입차하신다고? 10시쯤에 입차를 하는데 네, 그 정도에 입차를 하죠. 그럼 저 왜 9시까지 오라고 하신 거예요? 아... 두둥. 오늘 오시는지도 몰랐는데 나? 아 진짜요? 네! 어떻게 이 시간에 여기서 왔는지 저를 또 찾아가기 위해서? 두둥. 어떻게 또 여기까지 또 모른 척하고 그러세요? 아니 원래 이렇게 컨셉 잡아야 되는 줄 알고. 네, 아 컨셉 없습니다. 아, 그냥 그래요? 배송하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네네. 아무튼 또 저 이동하면 될까요 그러면? 아 예, 그럼요. 아, 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아 네. 이게 되게 압박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앉았다 일어났다. 네. 보시면 보이시나요 여기? 네. 이게 잡아주더라고요 얘가. 이게 이미 다른 보호대랑 네. 틀리긴 틀리더라고요. 효과가 있나요? 네, 확실하게 잡아주는 게 효과가 있어요. 무릎 보호대 쓰신 지는 얼마 되셨나요? 한 두 달 정도? 두둥. HR 리테일에서 판매 중인 HR 마이니 무릎 보호대. 쿠팡에서 HR 마이니를 검색해 주세요. 근데 아 여기 마이네. 지금 아니 제 주특기가 저 물건 못 찾는 거랑 아 기프트 못 찾고 그 첫 스승님을 제가 잘못 만나셨나요? 네. 누구였나요? 아 저의 스승님은 저 자신이었습니다. 아, 네. 본인이? 네, 제가 스스로 깨우치고 스스로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주소 보고 찾아가야 되는데 이 주소가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신주소로만 보이기 때문에 네. 그 주소가 보기 힘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신주소별로 이렇게 나누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아, 그럼 누구한테 뭐 이렇게 교육을 받거나 하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 네네네. 저는 저희 비니샤님께서 탑차에다가 다 때려갖고 그냥 출발하세요! 미니샤님 보고 계시나요? 네. 출발하세요 보고! 교육이 목표로 하겠습니까? 몸으로 부딪히는 게죠. 일상이다 보니까. 오늘은 물량이 몇 개 정도 되시나요? 오늘은 한 260개 정도? 어제랑 비교해서는 좀 적기는 한데 3일 연장으로 한 400개 터지니까 아 죽을 것 같더라고요. 사 혼자 400개씩 하셨었어요? 3일 네네, 동안? 네네. 아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오늘은 좀 적게 나왔으면 좋겠구나 했는데 아 역시 제 구역에 이 쇼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좋은 구역인가요? 아 좋은 구역이죠. 좋은 구역.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거의 올집원이라고 들었어요. 네네 올집원입니다. 네, 근데 네. 올집원인데 모두가 하고 싶어하는 올집원이라 하더라고요. 아 솔직히 다들 뭐 4층, 5층? 이게 되게 많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1, 2층이랑 지하 1층도 많고 1층도 많고요. 근데 대신에 넓어요, 권역이. 구역이 넓어요? 네, 뚱뚱하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뚱뚱하다고요? 네, 구역이... 저 지금 놀리시는 건가요? 어? 뚱뚱하시네. 두둥. 제가 무릎이 안 좋은데 무릎이 안 좋은데 이렇게 지금 보시나요? 점프점프해도 아프지가 않아요. 아 진짜로요? 점프점프 해서 배달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지금 아파트 보이시죠? 저기 제 구역이거든요. 네. 어 지금 짓고 있는 네, 이제 모델링이 끝나면 물량이 더 많아지는데 물량이 많으면 좋잖아요. 400개 이상 나오면 좋고 제가 또 3남매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거든요. 쉬어가는 타임이죠. 우리 집원에서 아파트는 에베가 있으니까. 그리고 16층짜리라서 되게 좋아요. 24층짜리도 아니고 그냥 16층짜리니까 그게 높지도 않고 배달하기에 딱 좋죠. 그게. 아니 근데
보통 네네 무릎 보호대를 착용을 하면 이 옷 안에다가 착용을 하지 않나요? 아 간지나지 않나요? 그러면 멋있긴 한데 아 네네 굳이 이렇게 그 옷 밖에 하신 네. 이유가 있으실까요? 뭐든 누가 하냐에 따라서 패션이 갈리는 건데 이제 제가 함으로 인해서 자 보이시나요? 일단 흘러내리지 않아요 절대 웬만하면 정말 제가 이런 건 얘기 안 하는데 제가 운동을 좀 좋아해서 운동을 많이 하는 편인데 스쿼트 같은 경우는 하다 보면 이게 무릎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무릎 보호대를 항상 차고 다니거든요 근데 보통 무릎 보호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그냥 일반 스판으로만 되어 있어서 하다 보면 이제 흘러내리거든요 움직이다 보면 근데 얘는 흘러내리지가 않아요 그게 최고의 장점이죠 어떻게 보면 무릎 보호 효과도 확실하고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셨는데 아이고 힘들어야 돼요 순돌이 전화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힘들어하고 넌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고 아 힘들다고 이렇게 해야지만 일을 보이잖아요 이게 아 이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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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도 있고 그 힘든 척만 하시니 아이 힘들 아니세요 울리니? 아 저 힘든 것 같아요 아 진짜 아니 지금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다 왔는데 하물며 지금 물건 아무것도 안 들고 올라가잖아요 지금. 그래도 이게 걷는 게 운동이라고 다 운동이 되는 겁니다 근데 네. 진짜로 이렇게 몸매가 배도 하나도 없으시고 아 여기 와서 빠졌어요 저도 90kg 넘게 나갔는데 아 진짜요? 네네 이거 배달하면서 한 20kg 빠졌습니다 20kg? 네 그때 배가 이랬고 이랬는데 이게 몸매 관리하고 싶으면 꼭 그걸 하시면 됩니다 진짜 관리가 되네요? 네 근데 막 무릎 이런데 막 안 좋아지지 않나요? 그럴 때는 무릎 보호대를 쓰시면 됩니다 이거? 네 ATR 마인 아 좋아요 좋아 근데 네 이거 뭐 광고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손목 보호대 이 새 거 같은데요? 아 저기 이사님께서 네. 차 이사님께서 손목이 아프다고 하니까 손목 보호대도 하나 갖다 주시고 장갑도 없다고 하니까 장갑도 갖다 주시고 여름이라 살이 탈 수 있어서 살 탈까 봐 또 걱정되시니까 또 이거 토시도 하나 갖다 주시고 다 갖다 빤스 빼고 다 갖다 달라고 하면 다 갖다 주실 것 같아요 아 이것도 HR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 예 맞습니다 이것도 HR에서 나오는 거고요 아 네 쿨토 씨는 혹시 여기 막 문신 있으셔서 문신은 무슨 소리예요 문신은 아 얘도 아니고 여기 있다고 들었는데요? 두둥 아 이거 물건을 또 하나 안 갖다 줘갖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 주특기가 이거 못 갖다 주는 거 못 찾고 아 이게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그 하신 지는 얼마 되셨나요? 저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6개월 7개월 정도? 아 네 그죠 6개월 7개월 정도 신입이에요 신입 아,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신다고요? 네 아버님 제가 2층 올라가는 데도 되게 힘들어요 저 지금 아 주소로 묻혔잖아요 지금 하나부터 6층 25층 아 여기입니다 아 여기 아 왜 그러세요 아 여기 왜 이런 건 또 아시죠? 악마의 편집하지 마시고 올리니까 아 그럼요 저는 항상 있는 그대로를 편집합니다 오늘 생각보다 적게 나왔는데 네. 아 올리님 때문에 늦을 것 같아요 늦을 것 같다고요? 네 오히려 저 신경 안 쓰시고 하셔도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의도를 모르시겠어요? 올리님 때문에 늦을 것 같다니까요 아... 네 어떻게 한번 그래요? 아... 살 한번 빼보실랍니까? 아 저 괜찮습니다 요즘 다이어트 하고 있어서요 네. 이거 제가 도와드렸다가는 더 늦어질 수도 있어요 아 그죠? 네 왜냐면은 제가 막 이상한데 저도 잘 못 갖다 주고 아, 예. 잘 못 찾고 아 네. 저랑 같은 종족이었네요 네 그쵸 그쵸 왜 다들 네. 4, 5층이 많다고 생각을 할까요?
막상 가보면 2층도 많고 그러는데. 근데 실제로 4, 5층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저 촬영 이렇게 가다 보면 네네. 1, 2층은 거의 안 시키시는 그런 구역도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아 근데 진짜 지금까지 뭐 많이 배송을 하진 않았지만 다 대부분 1, 2층이네요. 어 이제 3층. 3층으로 하면 돼. 3층은 엄청 힘드시겠어요. 아 지금. 제가 진짜 들으시나요? 내가 살이 원래 있는 편이어서 아 있는 편이었죠? 있는 편에서 배달하면서 살이 빠졌는데 살이 빠지면서 체력이 좋아져야 되는데 체력이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아 살이 빠지면서 체력까지 같이 빠져버린. 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너무 힘들더라고요. 3, 4층 올라가도 진짜 숨이 헐떡헐떡거려요, 진짜. 가끔씩 침이 오프로 흐른다니까요, 진짜. 어. 오늘 하루 종일 떠나다니시면 심심하실 텐데. 안 심심한데요? 이런 거 좀 하나 들어주셔도 되잖아요. 네네. 들어드릴게요. 아, 힘들어요, 여기. 아, 여기 저까지가 어떻게 걸어가냐, 진짜. 이거 지금 팀원분들이 보면 뭐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제 라우트를 놀리는 놈들이 많아요. 제 팀원들 중에. 아 그래요? 네, 일단, 직원인데도? 네, 직원인데도 제 라우트를 저희 팀원들이 놀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저보고 제가 경기도 광주 살거든요. 네네. 경기도 광주에 탱크가 생기니 네가 갈 생각 없니? 이렇게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든 쳐내고 라우트를 가져가기 위해서. 그죠. 미친 자들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줘, 진짜. 이거는. 아, 어떻게 팀원을 보내고. 그럼 내 라우트는 누가 타냐고. 그건 일단 네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 일단 가고 나서 생각해보자. 일단 가라. 일단 가라. 난 절대 못 간다고 얘기했죠. 할 수가 없죠. 어떻게 갑니까? 네. 제가 없으면 안 되는데. 손바 살 캠프 HR이 안 돌아가요. 리차드님이 없으면? 그죠. 아, 제가 없으면. 우리 저. 저기 또 우리 여주님이라고 야간 팀원이었는데 이제 주관을 넘어가서 저를 알게 됐죠. 사회의 부정자라고 해서 적응을 잘 못하는 아이인데 제가 이게 보듬을 여주님이 사회 부정자라고요? 제가 보듬을 줬죠. 이게 가슴과 마음으로 보듬을 주니 우리 여주님이 이제 마음의 문을 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대화도 오고 가고. 그 여주님 말은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왜 여주님 말은 아무나 못 알아듣나요? 일단은 속삭여요. 속삭여, 되게. 되게 속삭여요. 말을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누가 들으면 진짜, 저 새끼, 뭐야, 방금 욕한 거야? 뭐야, 뭐라는 거야? 막 이렇게 나올 정도예요. 뚜둥. 그 여주님은 그 사회에 잘 적응하고 계시다고. 성공한 부분에 있어, 저거 잘